안녕하십니까.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는 포근에 와서 분갈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가을이라 분갈이 철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주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쓰던 흙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쓰다가 남은 흙이고요. 자, 이건 녹소토입니다. 흙을 고온에 뻥튀기 하듯이 튀긴 흙이라 그러고요. 이건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거름흙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거름이 많이 들어갔겠죠? 자, 이거는 에스라이트입니다. 에스라이트 황토볼인데 작은 거 작게 만든 거를 에스라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통기성이 좋겠죠. 자, 이거는 산야초입니다. 산야초.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지금 대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블루엘프인데 제가 왜 블루엘프를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여기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얗게 공중뿌리가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공중뿌리를 떼어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뿌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공중에서라도 습기를 흡수하려고 지금 공중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육이 이 전체적인 수용으로 봐서는 분갈이 할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다시 분갈이 하다가 이 혹시 줄기라도 부러지면은 이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염려는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가 꽉 찼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자, 이 베이비 핑거도 수영이 멋있죠. 베이비 핑거도 수영이 멋있는데 제가 지금 이 베이비 핑거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도리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간도리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붉은 색깔이 여름을 싫어한답니다. 그늘에서 자라야 되는데 해를 받고 자라서 자꾸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분갈이를 해서 좀 시원한 계절 가을에는 잘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지금 요것도 분갈이를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이 화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얘도 좀 늘어지는 그런 수영을 가지면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분갈이를 해서 요 높은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이 많네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점점점 대품을 분갈이하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를 한 다음에 다시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는 이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를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흙을 다육 분갈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섞어보려고 합니다. 소림마사와 녹소토, 그리고 배양토, 지렁이 분변토인 배양토, 그 다음에 산야초,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다섯 가지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볼까요? 자, 비율은 약 15%씩? 15% 내지 20%씩 섞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자, 화분 밑에는 이렇게 마사를 깔아주었습니다. 자, 씻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갈이하고 물 준 모습입니다. 루톱스들, 어우, 꽃 폈어요. 아우 캠피아. 꽃 폈어요. 살짝 꽃망울을
맺고 있더니 꽃이 활짝 폈네요. 자, 오늘은 분갈이를 하고 물도 주었답니다. 분갈이를 하고 물도 주었어요. 자, 50 영혹. 한 3년 됐는데 너무 잘 자라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합식한 파랑새. 함께 모여있으니까 더 이쁘네요. 자, 이거는, 너무 잘 자랐네요. 석연한데. 자, 이건 창철화입니다. 에보니 창철화. 레드핑크 철화. 먼지 철화는 벌써 물이 들었어요. 자, 이건 지금, 철화는 벌써 많이 자라니까 꾸불꾸불해지네. 대비 철화. 자,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익스포트리어처럼. 창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자, 금이긴 금인데, 진짜 창금인지 알 수가 없네요. 좀더 자라봐야 할것 같아요. 자, 뱅크가 빨리 물이 드는군요. 네, 이거 봄마리아도 빨리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레드에보니는 원래 빨갛고요. 이게 입장을 뾰족하게 내는 거 있는 에보니 완전 슈퍼 클론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쁘네요. 오므리고 있는 것도 이쁘고 펼치고 있는 것도 이쁘고. 프랭크 1등 더 잘하면 더 빨갛게 물들겠죠? 알도 그렇지 말이에요. 잘하니.